나도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큰 오해를 하나 했었던 게 있는데, 안녕. 현재 자유한국당이 엄청 욕먹고 있지.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이 170만 명을 넘겼어. 정말 난리가 났지. 심지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친구들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데 우리도 남들이 욕하니까 나도 할래. 자유한국당 싫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도대체 자유한국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정치를 잘 모르는 정알못들도 알기 쉽게 요약해 줄게. 끝까지 보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 우선 청원에 올라온 글만 보면 소방에 관한 예산 삭감, 정부 입법 발목 잡기 등을 문제 제기했어. 진짜 그럴까? 과거 2018 국회 예산안 논의 당시 소방관, 경찰 등을 증원하는 예산을 반대했던 사례가 있었어. 당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현재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며 소방관 예산을 반대하다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지. 얼마 전 강원 산불 사태 기억나? 그때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는 동시에 소방관에도 관심을 가졌거든? 덕분에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며 자연스레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그렇게 소방관 처우 개선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며칠 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소방법이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회의를 방해해버려서 또그 회의가 어영부영 끝나버렸다고 해. 아, 나 진짜.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패스트 트랙. 저번에 말했듯이 패스트 트랙은 안건 신속 처리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그냥 다른 당 사람들의 의견을 무작정 반대하면 어떤 법도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방지하고자 생겨난 거야.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한 안건을 가지고 본인들을 반대한다면 빠루를 들고 오질 않나, 서류를 훼손시키질 않나, 이외에도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른 탓에 7년 만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듣게 만들었어. 심지어 회의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동료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감금까지 했는데, 이 와중에 경찰관에게 끌려나오는 기회까지 말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국민들은 더큰 충격에 빠졌지.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과거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고? 쉽게 말해서 지난 2012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법안이거든? 근데 막상 입장이 바뀌니까 그냥 뒤엎어버린 거지, 본인들이. 게다가 헌법수호 독재타도라는 말까지 들고 나온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어 했는데, 아니,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4당에서 합의한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게 독재야? 과거 물고문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군화로 인권을 짓밟던 게 그게 독재 아니야?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독재 타도를 외치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더 분노한 거지. 어때? 이해 가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거지. 그게 무려 170만 명을 넘겼는데,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큰 실수를 했다고 봐. 이건 조작이다. 300만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 뭐 북한이 배후에 있었다. 이런 의견들을 막 내는데, 처음엔 조작했다는 의견도 청와대에서 팩트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자 이제는 17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마치 북한에 선동을 당해서 이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이것도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300만을 가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못 믿겠으면 부모님한테 한번 가서 여쭤봐봐. 엄마 아빠 이거 혹시 북한 우후 뭐 이외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인터넷도 없고 분위기도 강압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잘 몰랐었어.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저런 전략에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줄까?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잖아. 그때 가면 본인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정부를 되게 무능하다는 식으로, 그걸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등장할 거야. 내가 100% 장담할게. 한번 지켜봐봐. 아, 맞다, 맞다. 오해 다룬다고 했지? 나도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큰 오해를 하나 했었던 게 있는데, 과거에 나도 국민들한테 절하고, 무릎 꿇고, 이런 걸 믿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 줄 알고, 과거에 나도 여길 지지했었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전부 오해였어. 조만간 이건 내가 아주 자세히 다뤄줄게. 쉽게 말해서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다가 거기서 벗어난 이유를 말이야.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얘기들만 보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아무튼 내년 4월이 21대 국회의원 총선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구독하고 주위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려줘. 다음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 안녕. 그나저나 나도 무슨 북한에서 지령받은 줄 아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없겠지?